스테이크 먼저 먹읍시다. 아, 스테이크 먼저 먹어. 당연히 스테이크 먼저 예의지, 예의. 고기에 대한 예의야. 한테 하나 큼지막하게 썰어 드릴게요. 잠깐만, 이게 양이 칼이 들어가는 느낌이 달라요. 바닥이 아직 안 닿았어. 이 느낌이 탁탁한 느낌. 석석석. 보통 레스토랑에 가면 요만큼이 나와요. 아, 빨리 좀 그만하고 빨리 얹어봐. 오. 이만 보여드려? 단면 보여줘? 이만한 사이즈가 내가 한 점 찢은 거야, 한 점. 이 딱 한 점, 진짜. 먹어봅시다. 윤동주 선생님이 그렇게 부끄러워해. 아, 죄송합니다. 먹을게요. 우선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내용은 부드럽기는 한데 이 정도로 익으면 안 부드러워야 정상인 거거든? 근데 부드러워요. 그게 신기해요. 부럽다. 처음에 딱 먹더라고. 그리고 아까 제가 소스를 딱 살짝 찍어 먹어봤는데 요리 조금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난 아직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라면을 잘 끓이시고 가장 기본적인 소스 중에 그레비 소스라고 가장 많이 만드는 알지. 느낌의 거기에 거칠게 빻은 후추 같은 느낌이잖아요. 알지. 그런 매운맛, 아, 많이 하시네요. 그런 매운맛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무슨 맛일까? 에이, 새우는 꼴까지 다 먹어야죠. 에헤이, 이 양반이 새우 먹을 줄 모르네. 응? 약간 동남아 맛인데? 그죠? 와, 안 돼. 이거 약간 동남아 이런 가지마. 맛인데? 이런 거 하지 마. 여기 치앙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여기 잘못 온 것 같아요. 혹시 뭐 들어갔는지 한번 메뉴판 보여. 크레올. 얘를 모르겠네요. 끌. 클레올레 시즈닝? 이게 동남아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감자가 아니고 옥수수야. 제가 먹어보니까 감자가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알아낸 것처럼 얘기하지 말래요? 방금 전까지 카메라에 다 담겼는데 혼자 알아낸 것처럼. 카메라 돌아보고 있었어요? 카메라 돌아보고 있어요. 생각 안 하지 뭐. 그럼 얘도 여기까지. 자, 얘더 씻기 전에 먹어봅시다.